2024년 2월 24일 오늘 기준으로 국제적인 국제 문제라고 그럴까요? 국제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큼직한 사건들 혹은 큼직한 변화들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체제 경쟁, 중국 간 체제 경쟁,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요 체제 경쟁이 혹은 갈등, 요게 큼직한 커다란 국제적 사건들에 다 기재 깔려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혹은 시리아 전쟁 혹은 뭐 이란과의 갈등 등등 모든 걸 다 파고들어가게 한꺼풀씩 벗기더라면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체제 경쟁, 요게 본질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 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라 그러나, 지역이라 그러나요? 가자 지구 어떤 학살, 이런 것들 몽땅 다 미중 체제 경쟁의 결과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미중 체제 경쟁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의 원인은 다 미국과 중국 간의 체제 경쟁의 어떤 체제 경쟁이 본질이고, 그러한 본질에서 표현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는 거죠. 체제 경쟁의 본질은 뭐냐니까, 바로 엑스맨,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했던 엑스맨, 요 녀석에 대한 엑스맨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정의 혹은 합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엑스맨의 존재 가치 등에 대한 및 그 존재 가치에 대한 생각의 차이. 요게 미중 갈등의 기본적인 원인과 향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거, 지난 에피소드에 상당히 좀 헤매면서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 모델 X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었고, 그죠? 요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뭐 자원이 얼마 들어가고, 자원이 30만큼 들어가고, 그리고 노동력이 뭐 30만큼 들어가고, 그리고 엑스맨이 또 30만큼 들어가고, 그럼 모델 X의 가격은 9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모델 X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요만큼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격을 이제 결정한, 이윤도 있네요. 이윤도 10만큼 추가를 하는 거. 그럼 가격은 100이 되겠네. 100. 테슬라 모델 X의 가격, 시장 가격이 100이 결정되는 것은 거기에 투입된 자원이 이만큼 들어갔고, 그리고 그걸 생산하는 데 들어간 공장 노동자 자원이 너무 작다. 자원을 한 50 정도 줍시다. 그리고 노동력을 한 10만큼 줍시다. 그리고 엑스맨 30, 이윤 10, 뭐 요 정도 들어간다. 총합하면 80, 90, 100 해서 엑스맨 모델 X의 가격은 100원,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되는 게 누가 이렇게 결정하고 있느냐 하니까 미국이 이렇게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똑같은 엑스맨을 이렇게 엑스맨이란다, 모델 X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엑스맨의 가치 제공하는 걸 3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도 50이고 노동력도 10이고 이윤도 10인데 엑스맨만 3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모델 X가 100원이 아니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73원에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죠. 73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국제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똑같은 자동차를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생산했을 때 그 가격 차이가 100원과 73원이 되니까 얘는 가성비에서 밀리게 되고 따라서 팔리지 않게 되죠. 그렇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에서 상품이 팔리지 않게 된 것.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이 더 이상 팔릴 수 없는 상황, 요게 미중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됐는데, 그럼 왜 미국산의 미국은 이 엑스맨의 이
이 가져가는 것을 30이 책정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엑스맨이 뭐냐? 아, 라고 하는 건데 지난 영상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엑스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주, 관리자, 뭐 경영자, 뭐 은행, 보험, 정권, 그리고 정부, 입법부, 입법기관, 국회의원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의 판사, 뭐 검사, 변호사 이런 판사 이런 등등 이러한 이른바 사회지도층입니다. 이른바 사회지도층. 지도층. 이게 이제 엑스맨이죠. 이꼴 엑스맨. 그리고 이러한 지도층들이 이제 가져가는 목.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목이 미국의 경우는 30만큼 가져가고 중국의 경우에는 3만큼 가져간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그렇다면 미국은 엑스맨들에게 지주, 땅을 가진 사람들 혹은 건물주 건물주,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가 가져가는 게 30만. 건물주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죠. 지주와 땅주인과 또 건물주와 이런 건물주. 그리고 전문직, 등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의사, 뭐 변호사, 회계사 등등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소득 등등이죠. 왜냐니까 이 사람 이러한 모든 기관들이 가져가는 소득, 이 소득은 결국 어디에 반영되느냐니까 결국 물질에 의해서만 그 가치가 실현된 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거나 아니면 옷이거나 혹은 건물이거나 혹은 뭐 이불이거나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거 지금 보이는 거 다 얘기하고 있어요. 혹은 TV이거나 혹은 지금 노트북 컴퓨터거나 혹은 지금 덮고 있는 이불 했구나. 그리고 저 스피커가 있네요. 스피커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있고 그리고 고양이도 있고 고양이는 뭐 옆에 눈에 보이니까 그냥 적었습니다. 자, 이러한 물질. 이 물질에 의해서만 이러한 것들이 투입된 이 비용이 다 실현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판사 월급을 100원을 줬단 말입니다. 100원 줬으면 이 판사에게 지급한 100원의 급여는 이 물질, 자동차의 가격 1원으로 실현되어야지 그래야지 그 사회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판사가 가져가는 월급 혹은 지청이나 도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의 공무원들이 가져가는 월급들은 그 사회가 생산하는 이불이나 TV나 노트북 가격에 의해서 반드시 보전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보전되지 않으면은 그 월급이 생산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요게 엑스맨의 비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른바 사회 지도층들 혹은 자산가라 그러나 자산가라든가 혹은 뭐 고소득 직종이라든가 고소득 전문직이라든가 요러한 것들이죠. 의사를 예를 들더라도 미국의 의사는 연봉이 대략 한 3억 정도 되죠. 2억에서 3억 3억 정도가 미국 의사고 그리고 중국은 2천만 원에서 3천만이라 평균적으로 3천만 원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 의사들이 중국 의사만큼 의사의 10배의 기술과 능력과 어떤 뭐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아니더라는 거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노동력은 별 차이 없어요. 건물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장비가 다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건 거의 없어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장비가 일을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엑스맨에 대한 그 존재 가치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뭐냐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엑스맨이 30만큼 가져가지 엑스맨이 모든 GDP의 30을 가져간다 퍼센트를 가더라도 대안이 없다는 대안이 없다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엑스맨을 대신할 뭔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 GDP의 30% 사실상 30% 더 가져가죠. 한 60%를 가져가요.
대략 60% 정도를 가져. 60%를 가져가는 것이 이거는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거는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게 지금의 주장입니다. 현실을 수긍하고 하고 그에 적응해라. 적응 할 것. 그러니까 뭐 건물주가 임대료를 월 100만 원씩 가져가니까 열심히 벌어봤자 월세 내고 나면은 버는 게 남는 게 없다. 내가 뭘 장사를 해보려고 편의점을 열었는데 편의점 열어가지고 GS25시 해서 하루 25시간은 아니지만은 하루 뭐 열몇 시간씩 일을 하더라도 건물주들에게 뭐 임대료 내고 나면은 진짜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안이 없으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그 현실에 맞게 살아라는 거죠. 남들보다 그럼 1시간, 2시간 더 일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편의점보다도 더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든가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GS25인가 23인가 있잖아요. 25인가 있다고 편의점이 있다고 합시다. 편의점에서는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 내는 것 요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방안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망하지 않으려면 다른 방안을 강구. 다른 방안이라고 하면은 더 일하거나 더 혁신하거나 그러나 다른 편의점에서 배치하지 않 가져오지 않는 물건 상품들을 연구해서 밤잠을 자지 말고 무슨 물건을 들여놔야지 더 잘 팔릴 것인지 편의점주가 항상 고민하고 항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예요. 요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 임대료는 절대로 이거는 뭐 불변의 사실. 그리고 또 임대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이자, 보험료, 그리고 각종 세금 이런 것들은 절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살아남을 위해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미국식 체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미중 갈등의 원인이 뭐냐니까 중국에서 그거 없이도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없어도 GS25 편의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은 대안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굳이 임대료라는 것도 굳이 은행 이자라든가 굳이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도 얼마든지 GS25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25가 가능하고 자동차도 생산할 수가 있고 제가 그저께인가 방수 이어폰도 샀어요. 그야말로 수영할 때 쓰는 건데 별천지가 열리던데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가격도 매우 저렴하게 샀습니다. 26,500원 방수 이어폰 그리고 아마 이번 주쯤 하면서 방수되는 스마트워치 이것도 했어요. 장난감 삼아 주문했습니다. 이것도 19,900원에 했죠. 어쨌거나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그러니까 사회지도층 고소득 전문직들 의사나 고소득 변호사나 고소득 회계사나 뭐 건물주나 은행의 이자나 뭐 높은 이자 복리 이런 것 없이도 이게 가능하다는 걸 중국이 보여준 거죠.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미중 갈등의 원인이죠. 근데 중국이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미국식 모델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게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할 수 있지 두 개가 다 양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체제는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엑스맨이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엑스맨이 그 국가가 생산하는 GDP의 60%를 가져가는 거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땅주인이나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아가는 것은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천부인권 비슷하게 하늘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는 뭔가 다른 시도는 불가능하다. 그러한 시도를 했던 대표적인 국가가 소비에트였는데 소비에트 망하는 거 봐라는 거죠. 망한 이유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망한 이유, 소비에트가 망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엑스맨 체제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건데 문제는 중국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중국을 위시해서 러시아가 지금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그야말로 지금 괄목상대
괄목상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천동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그 샹하이처럼, 뽕밭이 뭐로 바뀌는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먼저 1타로 지나가고, 다음에 러시아가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안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엑스맨에 대한, 중국이라고 할까 러시아라고 해서 엑스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중국도 변호사가 있고, 중국도 의사가 있고, 회계사가 있고, 다 있어요. 세무사도 있고, 관세사도 있고, 다 고소득이, 나름 고소득 직종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유럽의 그것과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중국도 건물주가 있고, 다 있죠. 근데 땅은, 모든 땅은 국가 소유죠. 그죠? 개인 소유의 땅은 단한 평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엑스맨에 대한 관점에 대한 관점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죠. 대한 새로운 관점 혹은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국가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겠다고 해서 155개 국가. 그중에서 5개 정도는 좀 뭔가 사이비성이 있으니까 150개로 하죠. 150개 국가가 동의한 거죠. 동의하고, 이 동의한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BRI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 참여 국가. 근데 BRI 참여 국가의 150개 국가가 BRI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미국식 경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제 체제는 서로 다른,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사회 내에서 같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사회 내에서 같이 살 수도 있고, 가족 내에서도 형제들 간의 생각과 뭐 가치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과 미국의 생각의 차이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성공한다는 거, 중국의 성공은 이꼴 미국의 몰락이 같은 겁니다. 반대로 미국의 성공은 중국의 해체와 같은 말이에요. 두 개가, 미국의 성공과 중국의 성공, 두 개가 양립하면서 각자 잘살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존재들 때문입니다. 나머지 국가들. 그래서 이 국가들이 없이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국가들이 지금 미국이 쳐놓은 울타리에서 빠져서 나와서 중국이 새로 만든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럼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른바 달러 헤게모니,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달러 패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으로 대략 최소 연간 천조예요. 연간 1천조의 불로소득을 가지고 있죠. 1천조. 이걸로 군사기지, 800개 군사, 전 세계 800개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800개 군사기지를 통해서 세계 전체를, rule based order.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형태로 각국이, 어느 나라, 한국이란 국가가 무엇을 생산할지, 그리고 군대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군사 무기는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수입할지, 다 사실 미국이 다 결정해요. 미국이 다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혹은 권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1천조의 불로소득이고, 이것은 미국의 달러 패권이고, 미국의 달러 패권은 150개 국가가 이 나라들끼리 거래할 때, 무역을 거래할 때 달러를 이용해서 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아니죠, 밑에 필리핀이 물건을 어디 뭐 베트남에 판매한다거나, 혹은 라오스가 칠레에서 뭘 사온다거나 할때다 달러를 쓰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리비아나 시리아 짝이 나는 거죠. 이라크 짝이 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던 건데, 요게 이제 더 이상 양립할 수 없는,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그래,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모델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제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유튜브에서 여기저기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향후 향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국과 상품을 두고 경쟁을 한다는 게, 결국 상품 경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본주의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 경쟁은 상품의 생산과 소득의 분배 메커니즘을 둘러싼 경쟁이에요. 그죠? 상품의 생산과 소득의
분배 메커니즘이 결정하는 것은 결국 가격이죠. 그럼 가격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가격에서 이겨야지 체제에서 이기는 거죠. 그죠? 그럼 미국의 체제가 중국 체제를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태무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라도 안 들어가본 사람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여기 별천지를 그야말로 흥청망청 지금 쇼핑, 예. 그동안 어떤 충족하지 못했던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지난 몇 달간 엄청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야말로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 아, 물론 흥청망청 쓴다고 해봤자, 제가 가지고 제 소득 수준이 워낙이 별로라서, 뭐, 남들처럼 뭐 몇백만원 쓰는 것이 아니라, 몇십만원 한도 내에서 흥청망청 쓰고 있죠. 지금 보면 이렇게 운동화 하나가 예를 들어서 16,097원이란 말이죠. 이게 운송료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한국까지 이 배송되는,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까지 배송해주는 데 가격이 16,097원이고, 품질도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못지않죠. 어차피 나이키나 아디다스도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중국의 같은 공장 같은 사람들이 만듭니다. 근데 품질이 다를 것도 없죠. 다른 것은 메이크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요걸 나이키나 아디다스면은 16만원을 붙였을 텐데 요걸 16,000원에 붙어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샀다는 요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 그야말로 21,414원 요 모델, 그야말로 수영장에서 별천지를 느끼고 있는데, 수영하시는 분들 요거 블루투스고 되고, 여기에 또 32기가 모델 전 샀어요. 그래서 가격이 26,000원인가 27,000원 좀 더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했는데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이어폰처럼 쓰고 음악 들으면 수영하는 거예요. 정말 뭐 그야말로 별천지가 느껴졌는데, 어쨌거나 요 가격도 21,424원. 애플에서 이것과 비슷한 게 30만원이죠. 30만원인데 걔는 방수가 안 돼요. 근데 얘는 방수가 돼요. 무려. 무려 방수가 되고 가격은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니 가격 경쟁에서 졌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에서 진 것이 체제 경쟁에서 진 것이고, 체제 경쟁에서 지게 되면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향방은 소련이 체제 경쟁에서 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체첸과 러시아 간의 전쟁, 조지아와 러시아 간의 전쟁,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내전, 그리고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그리고 보스니아 보스니아 그 밑에 이름 뭐예요? 하고 코소보 간의 어떤 대량 학살, 다 내전이에요. 사실상 다 내전이 발생했었죠. 그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사실상 내전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소비에트의 내전이에요. 미국의 향방도 마찬가지죠. 50개 주의 내전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소 듣기에는 100%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 이렇게 될 것이냐. 길어야 10년 정도 봅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어쩌면 미국 내에 내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니까 보통 체제 경쟁에서 진 쪽은 내전으로 기결되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체제 경쟁에서 중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진다면은 가격 경쟁에서 지는 거예요. 뭐 체제 경쟁이란 게 별 게 아닙니다. 무슨 뭐 대단한 철학적인 무슨 그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격,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 내가 만든 상품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은 지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그죠? 향후 10년 이내에 어쩌면은 미국의 내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만약 미국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미국의 우산 아래 있는 국가들, 유럽과 일본과 한국의 향방도 미리미리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을 거고 관심 있는 사람들도 뭐 딱히 없을 거는 같습니다만은 모르죠. 그래도 우리나라 유능한 대한민국 청와대와 그 정부 기관에서 우리 알아서 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